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연애할 때도, 신혼 여행 중에도, 신혼 기간에도, 그리고 결혼한 지 20여 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남편은 틈만 나면 자기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없었는지 자신이 아내의 첫사랑인지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아내는 아무도 없었다는 대답을 계속 해오지만 기회만 되면 남편은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아니 남편들은 대체 왜 아내의 과거를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자신이 아내의 첫 남자, 첫사랑이길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는 걸까요? 오늘은 아내의 첫사랑이고픈 남편들의 못 말리는 그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과거를 확인하고픈 남편들의 노력은 눈물겹고 집요하며 때론 쫌생이 아주 치졸하기까지 합니다. 간첩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아내의 대답에서 무슨 허점이라도 파고들려는 듯 이리 묻고 저리 묻고 때로는 어떻게 결혼 전까지 사귄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가능하냐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뭐야 씨 어떡하라고. 더 우스운 것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이 마음의 태평양을 품은 자애로운 남자의 모습으로 아내를 구슬리기도 하죠. 오, 당신의 이별과 아픔 다 이해한다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는 괜찮아. 다 얘기해. 내가 다 품어주지. 나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이 있었지. 그치? 왜 헤어졌는데? 아니, 말해봐. 이건 뭐 자기들이 진술서 다 써놓고 마지막에 손도장만 찍어 감옥에 쳐놓는 수법을 아내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남자들의 그 뻔뻔한 이중잣대에 대해 한번 짚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혼전 순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혼전 성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성관계 허용 시기도 만난 지 1개월 이내에 해도 괜찮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오, 젊은 친구들 아주 개방적이죠? 뭐 21세기에 오더니 아주 젊은 친구들이 아주 멋집니다. 그쵸? 자신의 혼전 성경험에 대해 그토록 너그러운 반응을 보인 남학생들에게 결혼할 배우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불쾌하다 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여학생들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3배 이상. 아니 혼전 성경험에 그렇게 긍정적이었고 만난 지 1개월 이내에 같이 자도 된다며 근데 자신이랑 결혼할 여자는 절대 성경험이 없는 완전 수처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넌 누구랑 연애하고 누구랑 잤냐? 이게 무슨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전복 따먹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이중잣대도 이렇게 고약할 수 없는 거고 남자인 제가 봐도 아주 이기적이에요. 남자들의 이런 논리가 말이 되려면 남자들의 혼전 성경험은 모두 아줌마들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결혼할 처자들은 다 수처녀로 온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한 거 아니니? 뭐 성에 대한 남자들의 삐뚤어진 차별과 편견, 이중잣대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설문에 답한 젊은이들만 욕할 게 못 됩니다. 이제부터 남자들이 왜 이렇게 첫사랑, 첫남자, 처녀에 집착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요. 이런 남자들의 행태를 연구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진화 심리학자들입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십만 년 동안 이어져온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친자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여성과는 달리 남자들은 자신의 진짜 자식임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뭐 이거 확실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건 제3자인 산파까지도 이 애는 이 엄마 애입니다. 뭐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자기 아내가 낳은 이 아기가
자기 씨로 만들어진 건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뭐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100%. 유전자 검사법이 나오기 전까지 남편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찜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찜찜하게.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딴 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면 여자들은 그러죠. 외할아버지 닮았네, 외할아버지. 그러니 남자들은 100% 확신을 갖기 위해 성경험이 없는 여자를 찾게 되었고, 이런 남자들의 유전자가 대물림해서 본성처럼 남아있게 된 거라는 학설입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하게 된 대략 20만 년 전 이후부터 남성들의 유전자 속에 100% 확실한 내 자식 낳는 법, 이 노하우가 전해져서 남자들이 이런 동물적 본능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며 이런 학설도 인정해 주자고요. 뭐 지금 우리도 찜찜한 건 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로 이젠 친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된 21세기에 살면서, 또 다른 것은 다 받아들여서 신인류로 살면서 이런 이중잣대를 들일 때만 본능이네, 유전학적으로 그러네 핑계대기도 이젠 왠지 궁색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다른 신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7년 세계적인 콘돔 회사 듀렉스가 41개국 3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섹스 파트너가 몇 명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 여성들이 답하기를 평균 20.4명이 있었다고 답해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들이 말입니다. 20명하고 자요.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저한테도 한번 이런 기회가 올 거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 20명하고 자니까 어쩌다 그 20명 중에 이젠 동양 남자랑 한번 자볼까?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 좋게 저도 한번 거기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 이야, 아주 기분 좋았죠. 언제 그 기회가 오나. 이에 반해서 뉴질랜드 남자는 평균 16.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파트너하고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아유,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어 봐요. 이젠 처녀가 없네, 뭐 감별법 뭐 이러면서 막 회자됐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런 조사 결과가 뉴질랜드에서 발표됐을 때 뉴질랜드는 뭔 일이 있었을까요? 뉴질랜드는 여자들이 성적으로 좀 물란한 거 아니야? 라는 신문기사 외에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결혼할 때 수초전을 찾아 헤매지도 않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도 말이죠. 사랑하고 마음 맞으면 애 딸린 여자와도 스스럼 없이 결혼하고 그 애들의 아빠 역할도 맡아주는 게 제가 본 뉴질랜드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쿨하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왔고, 그래서 세상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자들에게 유리한 생각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켜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첫사랑, 첫남자, 처녀, 이제 이런 거 그만 얽매여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뭐라 해도 남편들은 아내에게 여전히 과거를 물어볼 겁니다. 옛사랑이 있었던들, 혼전 성경험이 있었던들 아무런 죄들 것이 없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빛나던 청춘 시절에 사랑도 한번 못해보고 연애 감정도 못 느끼고 살았다면 그게 바로 바보인 거죠. 아내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청춘 시절의 추억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들이 물어보면 절대 없다고 강하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처음이고 마지막 남자라고 얘기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찌질이들은 행복하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아내분들이 빈틈을 보이거나 전에 사귄 남자가 있었다고 순진하게 얘기하는 순간 남편은 더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런저런 책망을 아내에게 하게 될 겁니다. 절대 혀를 깨물더라도,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더라도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이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나중에 7순이 돼서 8순이 되더라도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분들의 과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과거를 순백으로 믿게 되는 기적의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빌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